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매일 보는 가족에게 매일 밥상을 차려내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맛없으면 입에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또 제일 까다로운 심사위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입맛 높은 가족들도 좋아하는 베스트 밥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양과 맛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분이죠. 김덕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야, 이 진짜 가족들 입맛에 맞추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일 무서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콤한 네. 낙지 덮밥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김 볶음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렇군요. 이 온 가족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준비를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낙지 덮밥과 김 볶음입니다. 재료 넣어주세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았다. 쫄깃한 낙지를 매콤하게 볶아 한 그릇에 뚝딱. 힘이 불끈 나는 낙지 덮밥과 고소한 김을 달콤 짭조름하게 자꾸자꾸 손이 가는 김볶음. 재료 살펴볼까요? 낙지 덮밥 재료는 낙지, 소금, 밀가루, 참기름, 밥, 홍고추, 아스파라거스, 양파. 양념장 재료는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물엿, 다진 마늘, 후춧가루, 소금. 샐러드 재료는 로메인, 비타민, 양상추, 백김치, 플레인 요거트, 꿀, 레몬즙, 소금. 김볶음 재료는 김, 통깨, 포도씨유, 간장, 청주, 물엿, 설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낙지 덮밥과 김볶음. 재료 준비 끝! 네. 낙지 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야, 보십시오. 싱싱한 네. 낙지입니다. 싱싱한 이렇게 낙지가요. 네. 탁 치면 얘네들이 딱 수축되는 낙지가 네. 네, 아주 싱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낙지를 먼저 예, 손질을 하면 그릇 네. 하나만 주시면요. 자, 네, 그래서 네. 네, 어휴, 큼직하네요. 네, 그래서요, 네, 이렇게 안에 네. 이렇게 뒤집으면 내장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낙지 손질도 네. 사실은 한번 배워놔야.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내장 제거를 깨끗하게 해주고 네. 그릇 하나 주시면 제가 내장 떼낸 것을 네. 네, 거기다가 넣겠습니다. 손으로도 네. 이렇게 다 가능하네요. 그럼요. 손으로도 네. 해도 되고요. 네. 좀 주부들이 좀 그 신세대 주부들은 네. 이런 거 만지는 거 좀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위로 해주셔도 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네, 눈 제거. 네, 네,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 밀가루하고 소금으로 네. 바락바락 좀 주물러 줄 거예요. 그럼 네. 눈 제거 같은 경우는 네. 진짜 가위로 하면 좀 편리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밀가루하고 네, 소금을 넣어 주는데요. 네. 소금만 하게 되면은 너무 짜고 질겨져요. 네, 그래서 밀가루하고 소금하고는 네. 2:1로 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바락바락 이 빨판 있죠. 네네네. 낙지의 빨판을 바락바락 이렇게 잘 주물러 주면요. 네. 여기 밀가루가 이 미끄덩거리는 낙지의 특유의 진액 같은 거를 네. 깨끗이 예, 없애주는 역할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빨판에 있는 게 이렇게 네. 해서 여기 이렇게 색이 어때요? 지금 거무튀 튀긴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네, 같이 주물러 주세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씻어줄게요. 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물을 네. 바꿔줘서 하면요. 낙지가 뽀득뽀득해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요. 물 한 번만 더 주세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그 자리에 한번 그대로 갈아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갈아서. 해서, 네. 네. 이렇게 되니까는요. 낙지가 이렇게. 오! 이렇게 뽀득뽀득 소리가 나죠. 그러네요. 아, 육안으로 보기에도요. 네. 지금 겉에 진액이 네.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 네, 준비가 됐어요. 네, 낙지 일단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양념장을요? 네, 양념장. 박지는 네. 또 이 사실은 양념장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양념장. 네. 네. 자, 그래서 볼 하나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고추장이 들어가서 네, 네 그 고추장이 특유의 낙지의 네. 비린내 냄새도 제거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무교동에 가면 입안이 얼얼아 할 정도의 그렇죠. 매운 네 낙지볶음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마늘, 네. 소금, 네. 그래서 간장. 네. 그래서 네. 담백하면서도 네, 네. 그 깔끔한 맛을 넣어서 네. 만들어주면요. 네. 윤기도 나고 맛도 있고. 아, 네. 이렇게 하면 딱 그 기분 좋게 얼얼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매콤하면서도 네. 약간 단맛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아주 아이들도 좋아하는 네. 그러한 낙지 덮밥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준비가 네. 됐어요. 준비가 됐고요. 네. 자, 이제, 재료들을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썰어 볼게요. 채소. 네. 아스파라거스네요? 네. 아스파라거스는요, 채소지만, 네. 네, 여기에는, 네, 무기질과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게, 예, 네. 예, 이 아스파라거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대량 함량하고 있는 것이 네. 아스파라거스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채소 중에 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 네. 네. 요거는 특이하네요. 네. 낙지, 아스파라거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파. 네. 끝을 조금. 잘라내시고요. 네. 네, 잘라내시고, 네. 이거를 썰을 때 같은 두께를 썰으려면요. 네. 이걸 이렇게 떼어주세요. 분리해서. 네, 분리해서 이렇게 네. 썰어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네. 두께가 거의 일정한 두께로 나오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또, 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줄게요. 네. 자, 이제 예, 준비했고요. 고추, 네, 고추 해서 고추도 1cm 길이로 이렇게 좀 채를 예, 썰면은 좋은데요. 네. 저쪽 옆에 보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썰어 놓은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1cm 길이로 네, 제거를 하고 네,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게 네. 붉은 네. 색깔이 좀 들어가면 네. 확실히 그 눈으로 보는 맛이 네.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틀리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썰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썰면은 네. 미끄러지지 않고 잘 썰어져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홍고추도 네, 물론 매운맛도 있지만 네. 홍고추도 약간 단맛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잘 채를 썰어서. 저도 몰랐는데 홍고추가 네. 달고 네. 시원한 맛을 내준다. 그렇죠. 저희 그 아버님은 네. 여름에 이 홍고추가 네. 빨갛게 익으면 네. 밥을 찬물에 말아서 네. 이거를 된장을 그렇게 찍어서 드셨어요. 홍고추도요? 네. 오. 근데 달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먹어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익은 과일이 달듯이. 그렇죠. 아. 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준비를 해주세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네. 채소도 준비가 됐고요. 네. 낙지도 지금 네. 저희가 잘 손질을 했습니다만은 네. 일단 크기를 또 맞춰줘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낙지. 아우 그냥 야 용가족 네. 오늘 심하게 드시겠네요. 그렇죠. 네, 너무들 다들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네. 아우 낙지는. 네. 그 영양 성분도 아주 네. 많잖아요. 우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러졌던 소도 예, 낙지 두 마리만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 하는 그렇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그 낙지는 네. 또 이 그 우동통통하면서 그 부드러운 식감이 그렇죠. 정말 남녀노소 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이거는 네. 누구나 다 좋아하고요. 네. 위에 올라가면 반을 갈라서 아, 네, 이렇게 펼쳐서 썰어. 네, 펼쳐서 썰면 썰기 두께도 똑같아서 네 썰기가 좋거든요. 이런 뭐 낙지나 오징어류 요리들 다리할 때 네. 아 전분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펼쳐서 네. 펼쳐서 썰어주시면 네. 모양을 일정하게 일정하게요. 네. 자 낙지도 자, 이제 준비가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낙지가 준비가 됐으니까 네. 이제 낙지를 한번 볶아 볼까요? 어 볶으러 갈까요? 네. 이야, 네, 가시죠. 네. 네, 기름 둘러주고요. 자. 근데 선생님 네. 아스파라거스도 네. 나름 가지고 있는 또 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고추장 양념에다가 네. 하기 때문에 네. 그 향은 많지 않아요. 아. 네. 특히 생으로 먹을 때 네. 향이 좀 강해서 향이 강한 음식과 같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아스파라거스가 네.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낙지 덮밥이 갑자기 좀 이국적인 네. 그런 요리가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서양에서 많이 네. 먹지만 또 가격대도 이거는 네. 싸지 않아요. 가격대도 좀 네. 비싼 가격에 네. 몸값이 비싸요 얘는. 아하. 자, 이렇게 파랗게 볶아졌어요. 네. 자, 이제 네, 낙지하고 네. 네, 양파하고 낙지, 네, 양파 네. 네, 넣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낙지를 넣겠습니다. 네. 오, 낙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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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쫙 소리가 나죠? 힘드네요. 그리고 네. 자, 양념장즙 여기다가 네. 자, 이제 양념장. 네, 양념장. 네. 네. 그래서 센 불에서 네, 빨리 볶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낙지 우리 볶음만 할 때는 네. 그냥 살짝 데쳐서 해야 수분이 안 생기고요. 네. 이렇게 덮밥을 할 때는 네. 네, 그냥 해야지 약간 촉촉해져요. 아, 네. 그러네요. 덮밥은 조금 수분이 네.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수분이 너무 없으면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지만 밥하고 네. 같이 드실 때 네. 네, 이게 좀 뻑뻑해요. 아, 이게 또 그 만드는 요리에 따라서 또 조리법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전라도에 가면 왜 세발낙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다리가 세 개인 줄 알았어요. 아, 세 개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보고 그 얘기를 나중에 저희 남편한테 저희 남편이 막 웃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여기다 간 따라서 세발낙지인 거죠? 네. 네. 고추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참기름 넣어주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야, 그러면 네. 선생님. 네. 그 완성 그릇 가지고 올까요? 네, 완성 그릇 좀 갖다 주세요. 네. 야, 이거. 네. 밑에 밭. 밑에 받침을 넣어주실게요. 네. 아, 낙지 볶음이.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네. 굉장히 그 네. 초스피드 요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조금 있어야 돼요. 촉촉하게. 네네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밥을 네. 네, 올리겠습니다. 네, 밥을 올려서. 네. 이야. 가족들이 이거 다 해놓으면 네. 잘 먹을 생각하니까. 네. 벌써 제가 배가 부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네. 수북히 담아주세요. 아, 먹음직스럽게. 근데 집이니까 네. 이렇게 낙지 듬뿍 해서 푸짐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네. 판매 사서 먹으면. 네. 아유, 낙지 이게... 사장이 찾느라 바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이렇게 담았어요. 이야, 네. 이렇게 해서 낙지 덮밥. 네. 네. 완성이 됐습니다. 어, 제가 벌써 막 이, 네. 이 모양과 이 향만으로도 아주 군침이 도는데요. 네, 저도 그래요. 네. 막 침이 꼴깍 넘어가는 그런 소리 들리죠? 네. 근데 자, 이렇게 네. 먹으면 입이 좀 매우실 수 있으니까 네. 또 뭘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채소. 네. 네. 채소도 같이 하고 백김치로 제가 소스를 만들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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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으로 좀 이렇게 좀 뜯어주세요. 네. 뜯어서. 네, 뜯어서 준비를 하고요. 네. 여기 이제 비타민 양상추 이렇게 좀 뜯어주세요. 채소는 좀, 네. 좀 다양하게 이용하셔도 되는 거. 그럼요. 채소는 다양하게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네. 요거는 드시기가 조금 네. 불편하니까 네. 한번 제가 잘라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잘랐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네. 백김치를 네. 제가 잘게 썰어서 네. 네, 한번 양념을 해볼게요. 자, 한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백김치로 네. 또 뭔가 그래서 더 시원하고요. 네. 이것도 소화도 도와주고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하지 않게. 네. 그래도 이 소스가 올라가면요, 약간 예 담백한 맛이 있어서 더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니까 낙지 덮밥이랑은 네. 아주 딱인 딱이에요. 네. 네. 그런 요리가 되겠네요. 어? 자, 그래서 아우 낙지가 비싼데 우리 아이들이 좀 먹고 싶어한다 그러면 네. 오징어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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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요플레, 여기 뭐가 들어가요? 요플레. 아, 네. 레몬즙. 플레인 요거트가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레몬즙. 네. 소금. 소금. 네, 꿀. 꿀이 또 들어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매콤한 덮밥에는 네. 이런 소스를 해서 주면은 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네, 요 위에다가 네. 채소를 올리고 채소를 네, 요거를 네, 올리고 자. 네. 요거를 위에다가 뿌려 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올리고 야, 세상에. 네. 네. 올려서 네. 네, 요렇게 좀 올려 주세요. 이 위에다가 네, 요 소스를 요렇게 좀 이거 선생님 백김치 샐러드네요. 그렇죠. 네. 오. 채소가 있으면 집에 네. 채소에다가 이렇게 백김치 네. 네. 소스를 만들어도 좋아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낙지 덮밥. 네. 네. 백김치 샐러드까지 곁들여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